헌법 제12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20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자, 헌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제 색깔을 제가 많이 입혔는데 이게 워낙에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그냥 입혀봤어요. 그나마 이렇게 좀 눈에 띄고 이렇게 좀 강약 조절할 수 있게끔 막 중요해서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일정한 기간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자, 그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그래서 맞는 지문. 먼저 국유와 사유와 관련돼서 헌법 101조 1항이 중요한 국가 자원에 대한 국유화 내지 사회화의 원칙 규범이라면 120조 2항 조문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익숙해지세요. 막 외울 것까지는 없고 121조, 122조, 126조는 헌법상 국유화 사회화에 대한 구체화 규범이다. 자, 전면적인 국유화나 전면적인 사회화를 규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회화란 국유화 또는 공유화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하여 박탈한 재화를 공동경제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게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굉장히 이제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죠. 왜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의 원리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온갖 문제점과 모순들을 예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개념들인 거죠. 그래서 전면적 사회, 국유화 사회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화란 전체 국가 경제에 관한 완전한 사회화가 아니라 특정 재산에 대한 사회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성낙인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이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천연 자원도 자원들의 공유와 광물이라든지 기타 주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아까 나왔죠.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이는 천연 자원은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특허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행정법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특허, 뭐 허가, 특허, 인가, 뭐 면허 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특허인데 특허 개념을 자 제가 이제 행정법 교과서를 참조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법을 따로 공부하시지 않는 분들은 뭐 굳이 막 이렇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꾸 이런 개념들이 익숙해져요. 특히 공법 공부하실 때는 헌법이든지 행정법 같은 공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특허.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법적 지위, 그 다음에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게 뭐냐면 통신사업 허가. 예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나죠. 그 예전에는 현대하고 삼성이 제일 큰 재벌이었었는데 노태우 그 정권 그 말년에 SK와 사돈을 맺으면서 거기에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줬어요. 그래서 SK가 그 예전에 교복 만들고 뭐 장학퀴즈 막 이런 것만 하다가 갑자기 제게 거의 요즘에는 거의 1, 2위로 확 올라. 그러니까 통신 사업 허가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국제 항공 운송 사업 면허. 광업 허가. 저 광물. 도로 점용 허가. 이런 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설정. 그다음에 능력을 설정하는 의미. 행정 주체 또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설립하거나 부여. 재건축 정비 조합 설립 허가. 다시 재건축 정비 조합 설립 인가. 그래서 용어는 인가라고 했는데 실질은 허가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합의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야. 원래 나라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제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재건축 정비 조합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이권이 장난 아니죠, 여기. 그래서 지위를 부여하거나 포괄적 법률 관계는 설정. 예를 들어 공무원 임명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기와 허가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 지위를 설정해 주는 거죠. 이런 게 특허인데 특허의 성질은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새로이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 그래서 이제 설권 행위이고 특허에 있어서는 공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칙상 이제 재량 행위. 그래서 형성적 행위, 그다음에 재량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그다음에 효과로서는 상대방의 새로운 권리, 능력,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시킨다. 특허에 의해 창설되는 권리는 배타적 권리였어. 내 거야, 완전히. 그래서 사업 그 공권, 사업 경영권인 것이 보통이나 사권, 광업권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특허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이제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연자원의 국공유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다음에 경제계획, 헌법상 경제에 관한 계획은 국토와 자원에 관한 계획과 농어촌 개발을 위한 계획뿐이다. 조문들을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 없이 간략간략하게 확인하세요. 즉 헌법상 경제계획은 경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나 자원의 이용 개발이나 농어촌 개발과 같은 특정한 부분에 대한 계획, 즉 부분적 경제계획. 까딱하다는 전면적으로 하면 사회적 그 사회주의에 의한 계획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대한 계획, 즉 부분적 경제계획으로서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120조 같이 살펴봤습니다.